아내분의 첫사랑이 정성화. 그래서 아, 네. 아내분의 지인분들이 정성화 씨랑 맞는다는 얘기에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닐 정도로 뭐 말렸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개그맨 하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한 1년 반 정도 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도 떨어지고 막 하니까 이제 제가 자주 가던 바가 있었는데 그 바의 사장님이 네가 여기서 좀 일을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월급을 주시면서 제가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예요. 아, 아내분이? 예. 알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수밖에 없다. 예, 그때 상당히 반했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사귀자고 먼저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도 좀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 정성화랑 사귀려고 그래? 야, 아니야, 나 근데 아니 너 절대 사귀지 마. 나 그럼 너랑 절교야. 야, 왜? 야, 내가 클럽을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두 군데에서 다 봤어. 그런 거.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아니, 놀러 다닐 때니까. 클럽을 좀 다닐 때니까요. 그때 뭐 혈기왕성하고 여자친구도. 아니, 놀러 다닐 때니까. 항상 그 어디 가든 그 스피커 밑에 제가 있었어요. 클럽에 재산을 탕진할 뻔했다. 그 정도. 네네. 네. 재산이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탕진할 뻔했다. 버는 돈이 쓴 거예요. 클럽에 탕진할 뻔했다. 맞아요. 버는 돈이 쓴 거예요. 그때는 그때 이제 그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 고백을 했죠. 이제 그 오래 만났네 여자친구. 네네 한 8년 만나고. 아 진짜. 처음 사랑 고백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집에 가라고 이제 그 택시를 태워 보내고 저도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그 제가 1차선 그 친구가 2차선을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예. 네. 그 친구는 직진하고 저는 좌회전하는데 제가 그때 창문을 쭉 열고 설마. 예. 사랑해. 사랑해. 네. 아, 택시에서? 네, 택시에서. 그 옆자리, 그 친구도 문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사랑해,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말 없이 그냥 무음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네. 그 택시기사분들은 서로 아는 사이였나요? 그거 쉽지 않은데. 택시기사 같은 콜인가? 쉽지 않은데. 이야기가 좀 아름답고. 창문을 내리고. 아니,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